오늘은 내가 뱃살 공주 옷을 엄마가 사줘가지고 너무 놀랬어. 머리띠도 완전 예뻤어. 치마도 완전 예뻤어. 입고 좀 놀다가 빨래하다가 지금 내 옷장에 걸어져 있어. 끝. 혜야야, 내일 입고 갈 거야? 내일 입고 가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? 좋은 기분. 좋은 기분? 내가 긴 드레스 입었을 때 주의할 점은? 리본 앞으로 묶고 있고 치마트 뒤에까지 들고 시한다. 그렇지, 계단은? 치마 들고 내려간다. 그렇지. 또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? 차탈때 응? 치마를 들어야 그렇지. 된다. 차탈 때도 계단이 있으니까 치마를 들고 내릴 때도 치아를 치마를 잘 들어. 들고. 내가 잘할 수 있지. 내일 입고 가면. 미술학원 계단에 서서 치마를 들어. 그렇지. 미술학원에서도 그렇다. 내일 친구들이 레아를 보고 백설공주인 줄 알고, 어? 레아가 안 왔네? 선생님, 레아가 오늘 유치원에 안 왔어요. 이러면 어떡하지? 그러네. 그럼 레아 어떻게 할 거야? 그러면 이름도 딱 도와 보여줄 거야. 아, 나야나. 그럴 거야? 친구들아, 나야나. 애들 그 엄청 예뻐. 이럴 것 같아.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야? 아니, 안 돼. 왜안 돼? 이거 엄마가 사준 거야. 그래? 엄마가 사준 거 뺏으면 내가 화형방사 쏠 거야, 약하게. 약하게? 알았어. 친구들이니까 약하게 쏴야지. 근데 엄마한테는 화형방사 맨날 세게 쏘잖아. 엄마 맨날 약하게 싸. 진짜? 엄청 약하게 쓴 거야? 그래서 엄마가 한 번도 안 쓰러진 거야? 한번 쏘는 거 보여줘, 지금. 화형방사 약하지? 응. 좋아, 고마워. 우리 얼른 자고. 어디 있어? 응? 하루방? 응. 얼른 자고 내일 예쁘게 변신하고 가자. 안녕, 도하루바. 안녕. 잘 자.